제이홉 해그린 TV입니다. 이걸 혼자 틀다가 영상을 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이 안 틀어졌었나봐.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분이 예쁘고 좋기는 하나 동그란 데 들어가면은 이게 참 분이 와우 눅눅해요. 아 놀래라 벌레인 줄 알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거 이게 진짜 위에서 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빼보면 축축해요. 그래서 이제 수태가 너무나 깊게 심겨지거나 이러면 예. 지금 요거를 다시 빼서 늦었죠. 다시 빼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뿌리가 한번 또 데미지를 입을 건데 예. 오. 벌브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예. 요 정도면 중짜 토분에 들어가도 되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좀 깊잖아요. 중차 토분에 하면은 중심이 안 맞을까요? 네. 그래서 깊은 토분이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 깊은 토분 소자.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저 깊이까지 들어갔네요. 대신에 이 깊은 토분을 쓰는 대신에 여러분 저거 할 거예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토분을 다 안 쓸 거예요. 이렇게 한 아 너무 작네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그래서 미리 분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뿌리를 안 자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네네네 문제는 이게 깊은 토분도 예 그닥 여러분 어때요? 그닥 넓지 않아요. 어 그러면 내년에 또 분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 깊은 분 중자로 해야 돼. 깊은 분 중자는 또 너무 큰데 네 그래도 깊은 분에 한번 써볼게요. 네, 요거를 끌어안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분을 다 쓰면 안 돼요. 다 쓰면 안 된다는 소리가 잠깐만 50cm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 잘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요거를 분을 반 잘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네. 3분의 2나 이렇게 잘랐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네 그렇기 때문에 수태를 사용했을 때는 물론 물을 좀 많이 안 주셔야 되고요. 네. 이미 수영이 틀어져서 수영이 일단 틀어져서 이렇게 틀어진 대로 이렇게 잡아 주어야 될 듯 합니다. 자, 올려 볼게요. 수영이 이렇게 틀어져서 이거를 뒤로 못하고 이렇게 틀어진 대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잡아 주어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게 늘어져서 또 이렇게 지주로 끈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뒤로 가야 될까요? 그래도
그래도 뒤로 가는 게 맞나요? 이렇게? 이게 맞나요? 잘못했어요. 이게 뒤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그래서, 오, 안 되는데요. 단단해서. 나중에는 길이 잡혀지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힘들어져요. 네. 그래도, 중심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과래한 데스키네리 되게 예뻤었죠. 그러니까 꽃사진을 따로 찍어놓은 게 없어서 볼브가 예쁘기는 하나 이렇게 울룩불룩한 아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주기가 참. 이렇게 돼서 자요. 요거 요런 다음에 네, 수태를 가해를 이게 톱은 만지는 게 상당히 손이 거칠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심을 잡기 위해서 수태를 더 놓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균형이나 모든 게.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네. 요렇게 균형이 안 잡힐 때는 지주까지도 같이 흔들려요. 수태도 제가 그렇게 막 물을 많이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덜 야무지게 심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할까요? 예. 네. 그때 과리한테 스키네리 그때 세미알바 저 알바라고 그때 가져왔었는데 세미 알바로 폈었던 아이 기억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벌브는 하나 나오고 있고요. 네네네. 여기도 하나 나오고 있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두 개가 나올 여기도 그러고 다 나올지는 모르고 여기도 하나 나오고 있어요. 네. 네네네. 이게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요 밑에서 하나가 여기 하얗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리고 수태를 조금 빼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요거를, 밀어넣던가 하는데 그게 빠지면 여기가 조금 숨이 죽어요. 여기가. 네. 하다가 보니 쓸데없는. 네. 요거를 다시 심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너무 뿌리를 안 싸서 흔들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일단은, 이렇게, 네. 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이 대만족이라고. 네. 그렇게 커요. 이게 지금 카메라가 확대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네네네.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 수태예요. 여기가 지금.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스티로폼을 이렇게 넣어 주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이상 훈손질을 하면은 나름 뭐라 그래야 돼요?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수태를 조금 더 넣어서 중심은 잡아야 되겠는데, 네.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은 수태를 조금 더 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방역이 된 아이들이라서 제가 특히 화분은 뭐 따로 별도로 화분을 뭐라 그래야 돼요. 소독하거나 하지는 않을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수태로 채우다가 보면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님 한 분은 이게 이제 기니까 이게 뿌리가 워낙 길게 되니까 그거를 즐기고 싶으셔서 수태 그 깔망에다가 길게 해서 하신다고. 네. 고를 때는 이제 수태를 조금만 쓰셔서 과습을 피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네네네. 수태가 이게 조금 더 촉촉해요. 요거는 A2예요. 보시다시피. 예.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넣어서 이거를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수태를 많이 쓰면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저 깜짝 아까 놀랐어요, 여러분. 아, 진짜. 요 수태는 그닥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거예요. 창태가 꼈어요. 햇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창태는 어차피 저희가 아무리 많이 좋은 수태를 쓴다고 해도 창태는 막을 수 있는 길은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다가 이게 분이 있었으니까 높이 솟아 이렇게 해봤는데요. 한 가지 특이점은 보세요. 요 아이를 제가 이제 보려고 한 게 여기에서 이래 못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휘어서 이거를 찍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여기에 낑겨서 이 사이를 찍고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려고요. 예. 꽃대를 뭐 이렇게 지주를 세워서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들려고요. 네. 그래서 요런 토분이나 이런 걸 쓰실 때는 여러분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애들은 이렇게 열려 있어서 그냥 또 통기가 잘 돼요. 크더라도. 그래서 요만큼을 썼고요. 근데 얘들은 동그래서 요 안에 의외로 많이 야생화나 이런 거는 그런 화분이 괜찮대요. 근데 요거는 네. 혹시나 이제 이게 불안하면 여기다 U자 하나 같은 경우 이렇게 낑겨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가리엔티 스키네리 세미알바. 네. 풍란. 대여풍란. 네, 엄청 크죠. 네. 뜨악. 깜짝 놀랐어요. 앙팡이 며칠 있으면 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피어 있을 줄 몰랐어요. 좀 전에 뭐 하다가 보니까 뜨악 피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 앙팡 이쪽에서 옆면에서 보면 이렇고요. 네, 앞면 전체에서 보면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옆면에 것만
예, 옆면에 것만 지금 옆면에서 먼저 폈어요. 우와. 앙팡. 진짜 대품들 다 그때 다 보내고, 이거 있었는데 아쉬움을 달래줍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거 프리물리엄. 네, 프리물리엄. 두송이가 편데 이렇게 커요. 그때 저희가 프리물리엄 중에서 이렇게 선별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 게그 꽃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네요. 네네네네. 어우, 예뻐요. 자기도 출연시켜달래요. 어다스라 네드 꽂혀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거는 꽂혀가는 거예요. 뒤로 장미소꽁이 나도 이러고 있는데. 네네네네네. 여러분, 덴드로비움 골드스타가 세 송이, 세 송이. 요한 군데서 11송이가 펴놓으니까 이래요. 부캐, 부캐. 스프링 센세이션. 핑크 드래곤. 그러면서도 카메라가 자동 요리 가요. 네네네. 앙팡이에요. 그 하나이가 요거 뒤로 돌아가기 전에 더 넓은 데다가 대야 돼. 이게 지금 벌써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게 앞면으로 있는 게 좋지. 이렇게 뺑 돌아가는 거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난원에서는 가능하긴 할 건데요. 네네네네. 이렇게 예뻐요. 돌아가네요, 저쪽으로. 네, 앙팡은 딘들레이와 어그리커툼을 아니 딘들레이와 그 첸킨씨를 크로싱해서 만들어낸 아이입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